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2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력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 2N 마이너스 1, 3N, 2N, 3분의 2. 답은 1번. 거의 이제 식한줄 쓰고 찍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얘인데 아 이거 ln 1 플러스 3x가 분모에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이런 애들이 필요하겠구나. 얘도 이렇게 집어넣어야겠구나. 그럼 얘는 x 빼기 0으로 얘는 3x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얘는 몇 나오니? ln 얘니까 여기 f 프라임 0 나오고 얘1 되고 3 되니까 이게 2. f 프라임 0은 6. 답은 3번. 요거 잘 외우고 있냐에 대한 문제였고, 요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시니까 점검 이쯤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dy dx가 되고, dy dx니까 얘 미분하게 되면 dy는요, 그냥 주르륵 써볼게요. dy dx는 얘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 사인 t고 미분하면 코사인 t 이렇게 되고요. 재미분하면 코사인 t에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돼서 이게 3이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s랑 c로 바꿔서 쓸게요. 3c 더하기 3s라는 얘기니까 이 c는 마이너스 6s고 c가 마이너스 3s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9s 제곱이 10s 제곱이 돼서 얘가 1이 나온다. 따라서 사인 뭐였어 우리? 사인 t가 10분의 1, 루트 10분의 1인데 0부터 파이니까 사인이 양인 지점이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어서 코사인 t는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점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 점 A,B라는 건 x가 a, y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사인 t 루트 10분의 1 빼기 코사인 t니까 더하기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돼서 루트 10분의 4고요. b의 값은 3 곱하기 코사인 t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네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사인 t 더하기 루트 10분의 1이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10 2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5분의 2루트 10 마이너스 5번. 오케이, 얘도 그냥 단순 계산. 그 다음 리미트의 값은 자, 요런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는데 얘는 살짝 꼬여 있네요. 원래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를 x로 잡아야겠다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고 분모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n분의 k 이런 게 나와줘야 될것 같아. 그래야 n분의 k를 x로 잡고 n분의 1을 dx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x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여기를 n으로 나눠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다시 한 번씩을 정리해서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얘 그러면 1 아니 2 빼기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n분의 k랑 n분의 1로 분리를 하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2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얘를 통째로 x로 가보면 2 마이너스 n분의 k 얘를 x로 잡으면 요 n분의 k는 넘기면 2 마이너스 x 요거 바꿔주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n분의 1이 dx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 dx 이렇게 바뀌면 되지. 자, 그러면 시그마 안 썼네. 시그마 1부터 n까지. 자, 얘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에서 요게 x니까 잘 집어넣어야 되지. 1 집어넣었을 때 n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2부터 k 여기다 n 집어넣으면 1까지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dx가 어차피 나중에 바꿔주겠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얘는 x 제곱이고
n분의 k를 e-x로 바꿔주기로 했고 dx의 마이너스니까 얘 이렇게 바꿔주면 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 가능한 형태니까 1부터 2의 x제곱분의 2 빼기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자, 얘는요 2의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요거 적분하려면 마이너스 1 되고 내리면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ln x 얘의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얘 그냥 각자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빼기 ln 2에 ln 1 0이네 이게 끝이네. 그러면 1-ln 2가 답이 됩니다. 1-ln 2 답은 2번. 요 과정만 잘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쉽죠. 그냥 계산이죠. 우리가 dx를 잡아줘야 되고 x를 잡고 그 x에서 dx까지 잡아줘야 되니까 n분의 k라는 형태를 찾기 위해서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비슷한 꼴이 나왔을 때 이거 n분의 k 만들려면 뭘 양쪽에 위아래에다가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요 문제도 우리가 다뤄보긴 했었고 그 다음 그림과 같이 A1, B1이 1이고 얘는 1이고 B1, C1이 2루트 6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2, 4, 24, 1, 25루트 25, 여기 5. 이게 일단 나오네요. 여기가 5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가 지금 중심, 얘도 중점. 이렇게 중점 두 개를 잡아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채꼴에서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것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어차피 90도에서 세타 뺀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요 넓이를 구하려면 요거에서 부채꼴에서 얘 빼주면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1이고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그냥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얘부터 한번 그럼 해볼게요. 일단 이 앞쪽 부분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1의 제곱에 세타가 그냥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서 저 삼각형 2분의 1 AB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이거고 더하기 전체 이쪽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1의 제곱에 세타에다가 여기에서 요거 빼줘야 되니까 삼각형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얘는 4분의 파이고 빼기 2분의 세타에 빼기 4분의 1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루트 6이잖아. 그럼 얘 없어지고 얘는 10분의 루트 6 이렇게 들어가고 얘 더하기 2분의 세타에 얘는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죠. 이게 5분의 1이니까 얘 4분의 20분의 1이네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없어지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6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S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지. 여기 1이고 여기 1이었고 전체 길이 5였으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그러면 5분의 3이잖아. 길이 B가 5분의 3이니까 넓이 B, 우리가 찾는 넓이 B, 공비는 25분의 9가 돼서 끝났죠? 그러면 1-25분의 9 분의 얘가 되니까 1-25분의 9 분의 4분의 파이 빼기 10분의 루트 6 빼기 20분의 1이니까 얘 25분의 몇이야? 16? 그러면 16분의 25가 되고 4분의 파이 빼기 10분의 루트 6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64분의 25 파이고 얘는 2, 5, 5, 20, 5, 25, 6, 2, 12, 32분의 5 빼기 그럼 몇이야? 64분의 10루트 6 이렇게 되고 얘 64로 통일해야겠네. 5, 4, 25, 5, 25 빼기 64분의 5 이렇게 돼서 64분의 25 파이 빼기 10루트 6 빼기 5. 답은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28번. 자,
얘를 해석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fx가 1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뒤집어 코사인 세타 뒤집은 거에다가 위로 한 칸이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꿀렁꿀렁거리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생겼지. 1부터 파이일 때 1 코사인 세타 원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기네. 얘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생기네.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게 1 코사인 x인데 0부터 파이까지에서 래니까 여기 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요 fx 그래프가 되는 거네. 뭐 그래프야 일단 간단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크게 그려놔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되고 여기가 파이인 이게 fx 그래프다. 1 코사인 x의 그래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닫힌 구간 0부터 4에서 이제 저거를 구해야 되는데 0부터 4에서 이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건데 일단 0부터 파이까지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붙일 거냐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이어붙이든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얘는 정해졌는데 나에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줬죠.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n파이랑 n파이 플러스 t랑 ft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f의 n파이니까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헷갈리면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감을 좀 볼 수 있는 게 f의 파이 플러스 t는 f의 파이에다가 ft를 더한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야 뭐 n파이가 되면 뭐가 되면 어쨌든 그냥 그 옆으로 옮겨갈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면 ft를 만약에 어딘가로 대충 잡아서 요쯤에 그냥 t가 있다라고 잡으면 이게 ft가 된다는 얘기고 f의 파이 플러스 t는 f파이 여기가 어떤 파이일 때 ft만큼 더한 게 f파이 플러스 t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인 거잖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나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얘랑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꿀렁꿀렁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올라가는 그래프여서 이렇게 돼서 여기 어떤 t를 잡았다고 할 때 요거를 지울게.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를 n파이라고 잡으면 n파이의 어떤 t만큼 더한 이 f의 n파이 플러스 t가 여기가 되도록 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 자리가 뭐야? n파이 플러스 t인 거잖아. 이만큼이 t를 간 거니까. 그럼 이 ft만큼 더해진 이게 되니까 결국에 나에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다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n파이에서 이번에 거꾸로 ft만큼을 뺀 게 여기가 들어가야 된대잖아. 그러면 n파이가 요 상황이었는데 ft만큼 뺀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1 코사인 x 그래프에서 얘를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작아지는 방향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n파이였던 거지. 근데 ft만큼을 빼주래잖아. 그럼 ft만큼을 빼준 t를 마찬가지로 여기쯤으로 하면 여기가 n파이 플러스 t가 될 텐데 ft 이만큼을 뺀 나머지 요만큼만 남았다는 게 여기가 된다는 거잖아.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이어지는 그래프가 되겠네. 근데 얘들 생각해봐. 여기서 이 조건이 없으면요. 얘만 계속 갔다가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긴데 문제에서 변곡점의 개수도 줬고 이거의 최소값도 줬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것만 계속 이어붙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저 아래 거를 봤을 때 n파이에서 거꾸로 작아져서 n파이 플러스 t라는 y값을 갈길 바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작아지는 쪽으로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해석해 주셨어야 돼.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 되면 이거를 찾기가 조금 더 쉬웠겠지.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이러한 거지. 그럼 여기가 n파이, 여기가 n파이 플러스 t, ft만큼 이만큼 아까 이만큼 지금 뺐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 그래프 또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어붙여서 변곡점이 6개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6개가 되면서 어쨌건 뒤집어 올렸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이거 fx 0부터 4파이까지 그렸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한 이 x축에 약간 붙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자고. 대략 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시작은 이러해. 얘 0부터 파이에서는 시작이 이거다라고 아예 줬지. 그러면 좀 이제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 이게 파이야. 자, 여기다 이어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붙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어쨌건 x축에 가장 붙어야 가장 넓이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나 같으면 떨어뜨려보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 얘 변곡점 아니다. 여전히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여기서 생겨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똑같이 이제 아 선생님이 이거 x축에 기라 그랬어. x축에 기어야 된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면 변곡점이 4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아웃이지. 변곡점 4개니까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변곡점이 더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또 아래로 블록이니까 변곡점이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이 되게끔 하면 변곡점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 또 하나가 생겼고 이렇게 해도 6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또 제껴야 돼. 시뮬레이션 중이야.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또 생기려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번 나오면 여기서 변곡점이 또 생기지. 신나게 변곡점을 또 그려볼까요? 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변곡점 또 나오고 이렇게 또 나와서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여기 3파이, 여기 4파이 이렇게 되네. 나 지금 살살 그리는 거야. 일부러 변곡점 세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파이 포함? 아, 4파이 포함 되니? 4파이 포함 안 되네. 4파이 포함 안 되고 어?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는데? 이거 6개 나오네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럼 이제 진하게 그려야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여기 변곡점. 여기 비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물론 그래프는 그려져 있지만. 이런 그래프가 될 때, 그럼 이때가 최소겠는데요? 이거 말고는 될 게 없어. 왜냐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변곡점 4개인 거랑 똑같은 케이스잖아. 그러면 내려가서 6개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되고, 이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일단 그래프 자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린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돼?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시작을 하나, 둘 이렇게 했지. 그러면 변곡점 하나 생겼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셋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 위로 블록, 아래로 둘, 셋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니까 하나, 둘, 셋이야. 그럼 내려오면 반대편으로 하나, 둘, 셋 생기면 또 6개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3파이, 4파이 이렇게 돼서 변곡점 여기, 여기 이렇게 생기니까 6개 이것도 맞아. 근데 넓이가 이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지 않아? 이거는요 지금 이거 한쪽이 이거 하나야. 근데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 큰 애가 똑같은 애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고 쟤가 제일 작지. 그래서 내가 X축으로 최대한 기어서 와야 된다는 게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야. 넓이가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야. 그럼 이게 맞아지겠지. 이거보다 더 작아질 방법이 없죠. 더 이상 X축으로 길 수도 없잖아. 이게 끝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넓이 구하는 것도 이거 뒤집어 올렸을 때 어쨌건 똑같은 모양이니까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0부터 파이까지 이거 하나 구하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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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파이 곱하기 여기 몇이야? 여기 몇이었지? 아까 위에 2까지죠? 여기 2,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넓이는 2파이 이렇게 돼서 요거 0부터 파이까지 하나 구해서 곱하기 4에서 2파이 더하면 끝난다. 그러면 얘 계산해 볼게요. 얘는 0부터 파이까지 이거 1마이너스 코사인 x였죠? 1마이너스 코사인 x dx를 4배 해주고 더하기 2파이 이거 계산한 게 최종 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4배에 x에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에 0부터 파이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되고, 얘는 4에 얘 어차피 0이네. x 파이 되고요. 더하기 2파이니까 얘는 6파이. 답은 2번. 이것도 그래프 유추. 정말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요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x축에 붙으면서 넓이가 작으면서 변곡점이 6개가 되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모든 걸 다 그려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 다 그릴 필요도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나와야 될 문제가 또 나왔지? 근데, 저 정도면 뭐 아주 복잡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P거든요. 길이가 2인 선분 AP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네. 계산하기, not bad,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FX랑 GX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보나마나 GX는 이거에서 얘 빼줘야 될 거니까 요게 필요할 것 같고 나와 있는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얘는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얘가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잡아, 여기가 뭐니? 여기 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여기 아까 뭐가 있는데, 여기 있죠? BOQ가 2세타, BOQ가 2세타, 여기도 세타라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랑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도 2세타라는 얘기고, 그 여기 4세타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4세타네. 그러면, 얘 길이 OT만 알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요거 부채꼴 넓이니까 fx는 오케이 끝났어. 그 다음 g의 얘는 요거에서 얘를 빼주려면 ot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os가 필요하겠네. 얘네들을 좀 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되면요 여기가 일단 세타고요. 나와 있는 게 또 뭐 있죠? 얘라 하자.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부터 구해봐야겠네.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세타고 또 뭐 있어? 여기가 2세타야? 그럼 여기도 세타네?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중심각 이렇게 나오네. 세타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얘가 세타면 요 길이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OS잖아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OS 나오겠다. OS부터 구해보자. 자, 사인 법칙 OS. 얘랑 마주보는 각이 사인 세타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얘의 대변이 1. 이렇게 되니까 OS는 사인 얘니까 사인 2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고. 얘 나왔고요. 그 다음에 OT 구하려면 이것도 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쓰면 되지 않을까? OS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2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또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OT고요. OT에 마주보는 각 2세타, 사인 2세타는요. OS에다가 OS에 마주보는 각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OS 알고 있으니 여기서 OT는요 OS가 아까 사인 2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곱하기 요거 사인 2세타 올라와야 되고 얘는 사인 3세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이게 O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더 해줄 수 있네. 이것도 날라가네. 뭐야 그러면은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게 OT. 그러면 구해야 될 거 다 구했어요. 이제는 정말 넓이를 바로 구해보자. F세타는요. G세타부터 구해볼게요. G세타. G세타는요. 요거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은 1. 1의 제곱 세타. 이거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OS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OT,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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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하나 나눠줘야겠네. 이따가 볼게. 그 다음에 F 세타는요. 딱 봐도 세타 하나씩 나눠줘야 될 것 같잖아.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얘 세타로 나누면 2분의 1 나오고, 세타로 나누면 1 나오니까 계산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 세타도 분명히 추가로 세타 안 준 걸 보니 F세타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야 될 것 같네. 그러면 F세타는 2분의 1 A, 2분의 1 R제곱 세타부터 갈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2분의 1 OT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OT 1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니까 사인 4세타 나 지금 뭐라 그런 거니?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얘도 세타 남고 얘 계산되고 세타 하나 필요한 거 맞지? 그러면 세타 붙여서 계산을 해보자. 이거 세타로 싹 나눠버리면 남는 게 2분의 1 남고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1 빼기 12분의 1, 12분의 5 이렇게 G세타 하나 나오고요. F세타도 마찬가지 이거 세타로 싹 나눠버리면 세타 남으니까 1이고 세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세타분의 4세타 4 이렇게 나오니까 2, 3분의 5 이렇게 되네. 근데 문제에서 F분의 G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예분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5분의 12분의 5 니까 12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 4분의 1. 그때 이게 A니까 80A의 값을 구하여라. 답은 20. 오케이. 됐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찾기 어려운 꼴은 아니었고 역시나 변하고 각을 많이 많이 줬다는 거는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찾거나 나머지 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30번. 자, 이것도 그래프를 좀 잘 유출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GX 안에 L은 어쩌고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렇게 복잡할 때는요, 합성이 돼 있을 때는요 그냥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라는 제를 hx로 그냥 놔버려. 놔버리면 조금 더 이제 식이 간단해질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얘가 hx.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정리. gx는 ln hx이고 이때 hx는 fx 더하기 f'x 더하기 1 요 상황.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고 얘 2a부터 어쩌고 어쩌고 이 식을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적분이니까 gt를 적분하면 라지 gt가 된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라지 gt의 얘를 집어넣은 g3a 플러스 x 빼기 g2a 이렇게 되겠지. 얘랑 G2A 플러스 2 집어넣은 거 빼기 G3A 마이너스 X.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미분하면 얘네들은 없어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미분하면요. 얘는 G에 3A 플러스 X 속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오케이. 얘 없어져. 얘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져.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G에 3A 마이너스 X인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3a? 3a 플러스 x, 3a 마이너스 x? 3a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지. 3a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약간 느낌이 이런 거지. 대칭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가 3a라는 얘기야. 그냥 어떤 그래프인지 정확히는 못 그려도 이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3a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생각해보자. 2a, 2a가 대략 여기. 그럼 대칭으로 여기가 4a. 이렇게 되고 얘네 지금 같아. 근데 문제에서 2a부터 3a 플러스 어떤 x네. 2a부터 3a 플러스 x를 그냥 여기다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2a부터 3a 플러스 x가 요만큼이고 요 아랫부분.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x. 그럼 요거의 대칭으로 3a 마이너스 x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3a 마이너스 x부터 2a 플러스 2까지가 같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3a 마이너스 x부터 여기가 2a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돼야 양쪽이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4a가 2a 플러스 2란 얘기네. 그러면 2a 플러스 2가 4a니까 A가 2A가 2가 돼서 A값이 1이 나와요. 오케이. A값이 1이 나와. 그러면 이제부터 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A값 1이니까 F'X 플러스 2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고 G4가 LN 5래. 이거는 G4? G4?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이거부터 일단 써볼까요? G4가 LN 5면 G4는 LN H4인데 이게 ln 5니까 힌트가 h4가 5다. 뭐 이런 힌트 하나 준 거네. 이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뭔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또 구하라는 애가 3부터 5까지
f 프라임 x 더하기 a 1이니까 e 이거에 g x dx 이거를 계산하는 게 최종 문제인데 봐봐 이 f 프라임이 나왔잖아. f식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여기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나오지. 일단 이 fx가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린 f 프라임 더하기 2가 필요하잖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숫자일 거란 말이야. 이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게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 얘를 f 프라임으로 일단 만들어보자. 어차피 fx가 2차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양쪽 얘를 미분하면 h 프라임 x는 h 프라임 x 더하기 h2 프라임 x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았어야 돼. 이게 뭘까? 2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차 됐다 0차 되는 거 아니야? 어? 상승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이거라면 f 프라임 x는 2x 어쩌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f2 프라임 x가 2가 돼버리잖아. 이걸 노린 거지. 이걸 노린 거지. 이 2는 사실은 얘였던 거야. 그러면 이 2가 뭐라고? 이 2가 얘니까 이게 2가 돼서 얘가 f 프라임 x 더하기 2가 돼. f 프라임 x 더하기 2가 뭐다? h 프라임 x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아, 이거 대신에 h 프라임 x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이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요거를 찾았어야 돼. 그러면 얘는 3부터 5고 h 프라임 x의 gx의 dx 이렇게 되고요. 얘 계산하면 hx 살리고 gx의 3부터 5 빼기 3부터 5의 hx의 gx가 얘였으니까 gx 미분하면 hx분의 h 프라임 x 이렇게 나와서 dx가 되고 얘는 그러면 h5의 g5는 뭐 저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h5의 ln lnh로 쓸까요? 이거? gx니까 lnh hgx 이렇게 되면 5 집어넣으면 ln h5고 빼기 h3에 ln h3 이렇게 되고 얘는 없어지고 h 프라임 x의 면에 hx의 3부터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 다시 집어넣어서 써보면 얘는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h5고 빼기 h3 ln h3 이거 h의 값들이 지금 찐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어. 뭐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빼기 h3 그러니까 플러스 h3 이렇게 돼서 결국에 h5랑 h3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fx식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이 hx라는 애를 유출을 해보자면 이 hx는 너무 좁다. 요 hx는 어쨌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px 플러스 q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있구나. h4는 5다. 이거 하나 써야 되는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대칭 구해놨으니 a가 1이니까 g2랑 g4랑 같다 아니에요? 여기서 g2랑 g4가 같다야. 그러면 ln h2랑 ln h4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얘는 h2랑 h4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h2랑 h4가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부터 좀 써보면 h2는요. 4 플러스 2p 플러스 q가 h4랑 같다. 4, 4, 16, 4p 플러스 q니까 얘네 없어지고 2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p가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h4가 5라 했으니 h4는 4, 4, 16, 6, 4, 24 플러스 q 한 게 5다.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0,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8 넘기면 13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hx가 나와버리네요. h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h5랑 h3이잖아요. h5는 5, 25, 65, 30 플러스 13이니까 8 이렇게 나오고 h3은 3, 3, 9, 36, 18 플러스 13이니까 마이너스 5, 4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8하고 4지? 얘는 8 ln 8 빼기 4
ln 4 빼기 8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요거 계산하려면 2로 좀 통일을 해버릴까요? 2로 통일하면 얘 2의 세제곱이지 3, 8, 24 이렇게 되고 2의 제곱이니까 8 이렇게 돼서 8 빼면 16 ln 2 이렇게 되고 빼기 4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에서 n 이게 n이네. n이 16, m이 마이너스 4. n 플러스 n은 m이 마이너스 4, n이 16이니까 답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뭐 계산이 아주 많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고 요거 대칭성만 잘 처음에 찾아주셨으면 되는데 이 식이 그렇잖아. 우리가 GT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식을 일단 적분이니까 찐으로 적분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날아가고 나머지 것들을 비교했을 때 3a의 대칭이구나, gx가 3a의 대칭이구나만 찾으면 끝나지. 그리고 얘를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a값이 바로 나와주죠. 요 부분만 좀 잘 봐주셨으면 뒤쪽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담겨 있어서 공부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월 학평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다 봤는데 수능을 앞두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수에 너무 1위 1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잘 봤다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 못 봤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잘 봤다고 공부 안 할 거 아니고 못 봤다고 공부 포기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론은 무조건 해야 된다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 그냥 이번 시험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진짜 마지막으로 채워넣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잊어버리거나 약간 부족한 찝찝한 부분들 바로 한 큐 가서 찾아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 그대로 쭉 해가면서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11월이나 10월 말 정도부터는 풀모의 들어가실 거고 공부하면서 풀모의 풀면서 계속 어차피 그동안 풀어온 문제들 다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거랑 같이 얘도 껴서 같이 복습을 해주시는 그동안 계획했던 그대로 앞으로도 진행을 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건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